안녕 친구들, 작은 쑥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안녕 얘들아, 나는 미키마우스야. 슝. 미키마우스 미니카 본 적 있니? 나 갈게. 슝. 자, 오늘은 귀가 엄청 큰 미키마우스 미니카를 한번 접어보았어요. 너무 귀엽죠? 찍찍찍찍찍. 안녕 얘들아. 자, 우리 미키마우스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는 이렇게 살색도 괜찮고 연 노란색이나 뭐 하얀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키마우스 얼굴 색깔이라 생각하고 색종이 한 장, 그리고 검정 색깔 머리와 눈, 코를 만들어줄, 그리고 꼬리를 만들어줄 검정 색깔 색종이 반장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풀 가위, 칼은 좀 위험하니까 칼은 굳이 없어도 되고, 풀 가위 칼, 그리고 눈을 그려줄 짜잔 볼펜이 필요합니다. 자,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미키마우스랍니다. 자, 먼저 한번 접어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랄랄랄랄라.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 주세요. 뿅! 뒤집어서 반을 접을 거예요. 네모가 되도록 반을 접습니다. 쓱쓱쓱. 자, 이렇게 반 접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X자 표시선을 접어줄 거예요. 왼쪽에. 쓱쓱쓱. 이제 반대로도 쓱쓱쓱. 자, 미키마우스 미니카는 우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예성 친구가, 예성 구독자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만들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접었죠? 짜잔. 짜잔. 자, 뒤로 돌려주세요. 뿅! 요 X자 표시선 가운데를 손톱으로 딱 누르고 앞쪽으로 반을 접어줍니다. 우리 예성 구독자님, 자, 미키마우스 미니카 예쁘게 접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눌러줄 거예요. 뿅! 자, 이렇게 리본 모양처럼 쏙 들어가죠? 그대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돌려볼게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서 손에 풀이 지금 많이 묻어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를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일단 간 상태 그대로 놔두고 여기를 이렇게 반을 접어줄 거예요. 자, 요 끝부분이 가운데 오도록, 지금 가운데는 표시선이 없으니까 이 끝부분이 가운데 오도록 접고, 잡았죠? 맞춰, 여기를. 맞췄죠? 그리고 아랫부분이 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직선이 되도록 맞춰주면, 쓱쓱쓱, 가운데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위에 날개를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고, 이제 왼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끝부분이 가운데 오도록. 끝부분이 가운데에 이렇게 오도록 접어주고, 얘도 가운데 이렇게 직선이 되도록 쓱쓱쓱 접어주면 가운데 이렇게 모이게 되죠. 윗부분을 이렇게 나눠줄게요. 이렇게 반으로. 짠. 저 왼쪽으로 가세요. 화살표 표시가 완성되었네요. 여기까지 왔다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요 오른쪽 있죠? 오른쪽을 X자 표시선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한번 접어주고 펼쳐서 이제 위로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쓱쓱쓱. 접었죠? 제가 뒤로 넘겨볼까요? 뿅. X자 표시선 보이죠? 여기 손톱으로 탁 누른 다음 앞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을 접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를 눌러주세요. 뿅. 우리 앞전과 같이 여기 리본 표시 생기죠?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세모가 되도록 그대로 이렇게. 자,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모양. 자, 요 위쪽을 가운데로 그대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자, 왼쪽도 가운데로 삼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줘요.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부분. 여기 끝을 조금 뾰족하게 두고, 끝은 이렇게 접고, 다 접는 게 아니고 살짝 걸쳐서 접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겹치도록. 이렇게 조금만 겹치도록 접고, 겹친 부분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들어갔죠? 자, 이쪽도 끝부분은 이렇게 다 접고, 이렇게 다 접고, 이 부분은 반 정도만, 반보다 조금 많게 해서, 살짝 이 부분이 걸쳐지도록, 여기 이렇게. 해서, 쓱쓱쓱 접어준 다음, 안쪽으로 쏙 넣어줍니다. 얘도 안으로 쏙.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꾹꾹꾹 요 정도 너비가 남도록 접어요. 자, 일단 요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 색깔 미키마우스 머리를 여기 조금 붙여줄 거예요. 자, 우리 검정색 아까 준비되었죠? 검정색을 준비해서 자, 먼저 얘를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검정색이 돼야 돼요. 여기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 펴니다. 그리고 이 정도 붙여줄 거거든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대충 그래서 접어요. 대충 이렇게 접어서 얘를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풀로 이제 이 부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위쪽은 좀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풀을 이렇게 붙여서 끝부분 잘 붙이고 한쪽을 잘 맞춰서 이렇게 붙여줘요. 어머나, 이것 봐요. 너무 정확하게 자른 거 아니에요? 자, 원래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고 칼로 쫙 이렇게 오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 똑같이 잘려졌어. 자, 멋있네요. 이렇게 해서 신기하죠? 이렇게 풀을 붙이고 그대로 이렇게 붙여줘요. 자, 그래도 이쪽에 조금 이렇게 남았으니까 얘들을 가위로 그냥 이렇게 잘라줄게요. 정리. 이쪽에도 이렇게 잘라줬어.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그대로 이렇게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아까 접었던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짠! 검정 색깔 머리 부분이 완성됐죠? 자, 이번에는 검정색 약간 남았죠? 이 종이를 이 안쪽에 또 붙여줄 거예요. 이 안쪽에. 자, 이렇게 봐서 이 정도 너비를 보고 이 정도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표시를 해서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이 친구를 이제 반으로 다시 잘라서 붙여줄게요. 퓨! 자, 어디에 붙이냐? 풀을 먼저 끝부분에 이렇게 발라줘요. 발랐죠? 그리고 요 안쪽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렇게 했을 때 다 가려져요. 붙이고 뒤쪽에도 풀을 한 장이라서 얇아서 미니카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한 장 더 남은 것도 왼쪽에 이렇게 하고 이 사이로 대각선으로 쏙 넣어줘요. 이렇게. 하고 뒤쪽에 자, 요 앞쪽에도 지금 자꾸 빠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붙여줄게요. 살짝 풀로 이렇게 붙여주고 안쪽에도 이렇게 붙여줬어요. 짠! 어떤 모양이 됐을까? 와! 머리 모양 이렇게 벌써 완성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또 남았죠? 얘를 반 정도 사용해서 다시 이제 뭘 만드냐? 바로 귀입니다. 귀 얘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뒤로 이렇게 접고 커다란 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반을 접어요. 짠, 접었죠? 자, 로엘님 댓글에 10,000 축하해요. 축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 준비했던 볼펜이나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거예요. 반달. 이렇게. 자, 그랬죠? 이제 가위로 잘라줘요. 가위로 이 부분을 그냥 동그랗게 자릅니다. 이렇게 슝. 짠! 동그라미가 두 개가 완성됐네요. 자, 됐죠? 이렇게 얘들을 여기 귀로 붙여줄 거예요. 자, 얘도 놔두고 이제 코랑 꼬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꼬리는 그냥 얘를 반으로 이렇게 딱 조그만하게 접습니다. 접어서 그냥 얘를 잘라줘요. 꼬리도 너무 간단해요. 슝! 자르고 이 앞부분에 여기 앞부분도 조금 잘라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부분 자른 부분만 이렇게 얘를 붙여주면 되죠. 자,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이제 코랑 눈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코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눈은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눈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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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조금 테두리를 굵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가위로 눈동자를 안 그렸구나. 눈동자는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줘요.
자, 됐습니다. 자, 코도 오려주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코를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오려줍니다. 슝. 자, 코! 코 됐어요. 이제 눈. 귀여운 눈도 이렇게 여기 볼펜 선을 따라서 그냥 오려주면 돼요. 이렇게. 자, 잘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눈을 그려줘도 돼요. 꼭 이렇게 오리지 않고 그냥 펜으로 그려도 돼요. 볼펜으로. 검정 펜이나 네임펜도 괜찮고요. 볼펜이라서 손에 좀 묻네요. 짠, 이렇게. 여기를. 여기 자르는 게 조금 어려워요. 끝부분이라서. 야우! 잘랐다, 잘랐다. 자, 됐습니다. 치워볼게요.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풀로 붙이는 일만 남았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얘를 얘들을 이렇게 펼쳐서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요 사이로 쏙 들어가 주러 이렇게 쏙 넣어주고 이쪽도 여기에 쏙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귀를 요 코너에 풀칠을 이렇게 두 개 해줘요. 그리고 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귀는 크게 이렇게 붙이면 더 귀여워요. 짜잔, 이렇게 붙이고요. 코 부분, 앞부분에 풀을 살짝만 칠하고 코를, 코가 작아서 아, 안 잡혀! 코를 잡고 이렇게 붙여줘요. 귀엽죠? 자, 이제 눈을, 또 깜찍한 눈을 붙여줄게요. 야오! 이렇게 해서 코 위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코 바로 위쪽에다가 코랑 멀어지면 조금 덜 귀여워지니까 이렇게 까꿍! 너무 귀여워졌어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미니카로 슝 밀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납작하죠? 얘를 조금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쪽을 보면 한 요 정도 앞으로 접어줘요. 자,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돼. 귀가 쫑긋. 요 부분이 이렇게 세워져야 슝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풀을 바를 건데, 이 뒷부분 있죠? 여기. 여기는 이제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계단잡기로 접어줘요. 짠. 꼬리 부분. 자, 그리고 이 부분에 포를 슝슝 발라서 이 뒷부분 세웠죠? 우리가 이 세운 부분 있죠?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꼭 가운데 안 하고 살짝 옆으로 옆쪽에 해도 돼요. 너무 가운데 하면 이거 슝 보낼 때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짜잔. 와우, 귀엽죠, 너무. 자, 짜잔. 너무 귀여운 미키마우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찍찍찍찍. 안녕, 얘들아. 나 다 만들었겠지? 자, 출발! 와! 고양이다! 퓨! 너무너무 귀여운 미키마우스 미니카를 오늘 같이 한번 쳐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완성했을 것 같아요. 완성한 친구들은 뭐라고요? 맞아요.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딸랑딸랑 알림 기능도 많이 설정해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귀여운 미키마우스를 한번 접어봤어요. 자, 다음번에 미니마우스도 한번 접어볼까요? 리본 달고 그쵸? 색깔만 조금 다르게 해서 귀여운 미니마우스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완성한 친구들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